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43분이에요. 발주산맥경에 빠져 있어요. 방은 지금 가게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고, 지금 이제 발주를 조금 해놓고 자려고 지금 발주를 하면서 영상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영상 올리고, 어제 저녁에 그 영상 올리고, 갑자기 막그 영상을 이것저것 막 올렸거든요. 이 뭔가 영상을 안 올리면 왠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 일단은 편집 안한 채로 일단 올렸어요. 네. 보시라고 올렸고, 지금은 이제 햄버거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자야 되는데, 이제 딸이 이렇게 안대를 사왔더라고요. 안대를. 이 안대를, 눈이 너무 부시니까, 가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까, 네. 안대를 사다 줬어요. 좀 편하게 자라고. 아, 발주가 또 힘드네.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감을 다들 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은 어려움이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어제랑 오늘은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제 나름대로 리뉴얼. 자체적으로 저희 가게가 되게 조그만해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애들 한 봉다리로 한 다섯 봉다리 찾아서 버린 것 같아요. 오휴, 뭔가로 하면 돈이 얼마야? 할수 없죠. 제가 발주를 잘못한 탓에 날짜 지난 애들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치킨 발주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그 시우 우리 큰통댁이 그 뭐지? 신용카드 그 이야기 올렸던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가게는 신용카드를 제가 앞에다 이렇게 꽂아두거든요. 근데 무인시간에 우리 중학교 친구애가 그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 카드 여기서 사용됐다고 오셨는데, 다행히 그 마을 분이라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최근의 일이었는데, 저도 한번 다시 새겨 들어야 될것 같아요. 가게에 비치를 해놨는데, 그 무인 시간에 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중학교 친구가, 그래서 결제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영상이 그막 45분짜리 막 이렇게 돼도 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의 발주 속도가 괜찮나요? 아주 빠르게 발주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괜찮네요. 샐러드도 좀 발주를 해볼까나 해야 됩니다. 아, 내 팽이가 진짜 너무 많이 나니까 두루루루 이런 속도로 발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짠짠짠짠. 이제 속도가 조금 늘어진 거는 발주를 좀 해볼까 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느려서 느리게 해서 판매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별풍선, 그 판매 종료된 애들.
저희가 지금 냉장에 안주류 종류가 너무 폐기가 많이 나서 줄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안 줄여집니다. 이게 성격이야. 이렇게 폐기가 나는데도 물건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줄여보겠습니다. 오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오락입니다, 오락. 이게 하루면 몇 개를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계란은 확실히 잘 나가네. 저는 지금 사실 우리 빵 프로모션 걸려 있잖아요. 무슨 뭐 드래곤볼인가? 드래곤볼 빵이 프로모션 걸려가지고 뭐 팝카드 충전을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포기해야겠어요. 저희가 지금 그빵 종류를 다 지워버리고 드래곤빵으로 완전 밀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판매를 올려볼까 하고 지금 드래곤빵으로 확 밀었는데, 그러니까 구색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 이번 프로모션은 포기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 아, 오늘은 발주를 다 해놓고 자면 새벽 3시, 4시 넘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돈은 발주하면 미역국밥, 하나 폐기가 나고, 오징어 묵밥. 안 나간다, 안 나가. 다 맛있는데 왜안 나가는 걸까? 아휴. 냉동까지만 해놓고, 유지는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습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만두도 잘 나가고, 게임하듯이 재미나게. 아, 피곤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더는 못해요. 더는 못해요. 보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나. 일단은 자야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내일 아침에 가게 문못 엽니다. 손님이 들어올 건데 못 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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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저만큼 빡시게 근무는 다들 안 하실 것 같아. 진짜 최고 빡신 점주입니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저 강아지들이, 고기를 먹고 그냥 조금 저렇게 또 박스대기를 던져놓고 가버렸네. 아니야, 이 녀석들이 그냥 조금 치워주면 좋으련만. 아유, 애들이 뭐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지. 내일은 이제 워크인하고 이쪽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이렇게 이거 선반을 나와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잴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셀프 계산, 아이고, 우리 애들이 여기 걸어놔. 셀프 계산대 위에 여기도 선반을 질렀습니다. 일일이 다 질러가지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어차피 제가 뭐 여기서 거의 살고 있는 지경이라 이렇게 다 선반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담뱃장 뒤에도 선반을 다 질러가지고 제가 담배를 다 진열을 했거든요. 오늘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꽃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네.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지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아, 비가 살살 오는 것이. 네. 바깥 풍경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시골이라 가지고 운치가 나름에 있어요. 아, 여기도 이거 GS 물건이거든요. 네, GS 물건을 제가 여기 보시는 우리 동네 문방구 GS 이마트에 갖다 놨어요. 이마트보다는 GS가 또 물건이 많으니까 제가 갖다 놨죠. 이제 새벽에 오는 손님은 오시는 대로 저는 취침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휴, 점주님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저도 너무너무 많이 수고했고, 아, 편의점에서 맨날 쪽잠 자는 게, 어? 아,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자고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발주를 조금 빠바바바박 때리고. 아, 근데 날이 오늘 조금 은근히 춥다. 근데 옷이 이게 어디 갔지? 근데 덮으면 되게 따뜻한 애들이 다 사라졌네. 대비를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꾸민 것도 없고요. 이렇게 또 1년간 3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3년간. 3년쯤 지나면은 더 나아질라나 알수 없습니다. 아, 제가 그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빨간 글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빨간 모자를 쓰고 그리고 저희 그 큰통댁은 또 제가 글자를 써줄 때 노란 글자를 써요. 그게 오행 중에 이제 필요하다. 좀 부족한 거죠. 이제 부족한 글자를 제가 이제 써주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빨간 글자를 쓰고 있고, 큰통댁은 노란 글자, 금이죠, 금. 금을 또 겁나 좋아하거든요. 부족해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저기 한림댁과 생림댁은 파란 색깔 써져요. 물이 부족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오행 중에 각각의 지금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목 필요하신 분. 우리 그 우편식구의 멤버가 되셔가지고 함께 영상을 찍고 하시는 분을 제가 모집을 합니다. 어떻게 관심 있으신 점주님께서는 그 연락을 주시면 우리의 그 뭐랄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시는 분 어디 안 계실란가요? 계시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 그 오총사로 그 목이 부족하신 초록색 글자를 써드릴 우리 점주님 한 분이 계시면 또 좋겠다. 뭐 성별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어집니다. 잠들기 전인데 영상 너무 소홀히 한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바닥 닦고 물건 닦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못 올리긴 했지만 마음은 열정은 항상 있는 사람이라 제가 영상을 자기 전까지 찍을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대전에 계시는 GS 점주님 저랑 어제 통화하신 분 영상 되게 잘 보고 있고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선배님 질문합니다. 남자분이셨고 50대시더라고요. 그리고